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팡이에요. 자, 오늘 해볼 거는요, 제가 키우는 문어 있잖아요, 문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빵문이에요. 빵문이 귀엽죠? 빵문이. 자, 이 빵문이 오늘 물도 좀 갈아주고 은신처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신처가 뭐냐, 자 이거예요. 이런 거 문어가 이런 조그마한 자기한테 딱 맞는 것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그럼 바로 렛츠고. 자, 보시면 여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정말 납작한 공간도 잘 들어가거든요. 자, 먼저 물을 갈아주려고 하는데, 갈아주기 전에, 자, 얼음 얼리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하나 샀는데, 이걸 왜 샀냐면, 물고기에 가만히 있어 임마, 가만히 있어. 문어가 차가운 곳에 삽니다. 수온이 좀 차야 돼요. 근데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냉각기를 여기에 달 수가 없어서 이 얼음으로 온도를 유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 얘 돌을 파요. 문어가, 와우, 문어가 굉장히 지능이 좋거든요. 자, 이 얼음판에 물을 붓겠습니다. 자, 이 바닷물을 올려놓을게요. 문어가 아예 좀 들어가 버렸네 저기에. 자, 그리고 여과기도 청소를 해야 돼요. 여기 다라이다가 물을 옮길게요. 왜냐면 제 여과기를 청소하려고 하는데 바닷물로 청소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어가 민물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민물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이 바닷물에 여과기를 청소를 일단 할게요. 자, 이제 바닷가에서 방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퍼왔어요. 개도 가져왔어요. 먹이. 형이 개를 먹는 것 같은데 개 수는 줄거든요, 넣어놓으면. 근데 제 앞에서는 절대 안 먹어요. 아직 쑥스러워. 바로 이제 이게 그 현지에서 가져왔어요. 아, 개를 먹긴 먹었나 보다. 보면은 개를 먹긴 먹었나 보다. 개를 먹었다는 증거를 보여줄게요. 보세요. 개찌개입니다. 개를 먹긴 먹었나 봐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가 개들만 좀 살기 좋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녕. 자, 문어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자, 이거 넣어줄게. 이게 너의 새 집이야. 받쳐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이제 완전 빵문이 은신처예요. 이제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움직이시겠다. 왜 움직여? 움직이지 마. 가만있어. 가만있어. 먹이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 그거 봐, 쫄꼬면서. 이제 팡무이가 숨을 곳이 많아졌어. 좋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물이, 왜냐면 지금 찬물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은신처에 들어가주면 안 되겠니? 구석구석 지금 탐방을 하고 있죠. 잘 논다, 잘 놀아. 아, 내가 저기 은신처 한 곳으로 들어가.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다음에 잡아온 개를 넣어볼게요. 어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고 싶어 하니? 지금 어디 가고 싶니? 그렇지. 내가 만들어준 곳으로 들어가. 그래. 거기 말고. 제발 들어가라. 집게발이 없는 녀석. 좀 큰 놈들은 집게발이 없는 녀석으로. 툭 쳐낸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자, 에어 펌프로 바꿨어요. 뭔가 생기가 돌죠. 펌프호스로 바꾸니까 생기가 도네. 괜찮네. 자, 그럼 문어 이렇게 조금 관찰 한번 해볼게요. 뭐야? 아, 눈치채고. 자, 불을 꺼놓고 활동하다가 갑자기 불을 켜니까 지금 저 자리를 보금자리라고 삼은 것 같은데. 그럼 안 되지. 어? 빵문아, 와, 저기를 겨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야, 빵문아, 그럼 안 되지. 내가 여기 이거를 만들어줬는데. 자, 어떻게 여러분, 우리 빵문이 은신처도 새로 만들어주고 물도 좀 갈아줬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봤을 때 혈색도 좀 좋아 보인다. 말이 안 되죠. 물은 제가 봤을 때 원래 같은 경우는 뭐 활성탄도 있어야 되고 단백질 분해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물을 좀 자주 갈아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키워볼게요. 그리고 지금 개를 먹는 그 장면을 한번 꼭 찍어보고 싶은데 얘가 아직 쑥스러움이 많아서 제가 보는 앞에서 먹지 않아요.
쑥스러움이 아니라 아직 적응을 못한 거죠. 제가 두려운 거죠. 근데 문어가 연체동물 중에 머리가 가장 좋다고 해서 먹이를 자주 주면은 먹이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앞에서 먹이를 먹는 그날까지 꼭 제가 개 사냥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요. 개 먹는 거 꼭 찍는다.